수학. 수학은 변하지 않는다. 머나먼 고대부터 이어진 이 숫자와의 싸움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현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수많은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 수학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학문,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학의 중요성, 이제 잘 아시겠죠? 이토록 재밌고 유익한 수학을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당신, 그런 당신에게 딱 맞는 학교가 준비되어 있으니 바로 이곳입니다. Oh, hi. Welcome to my schoolhouse. 발디의 기초교육과정, 발디의 수학교실. 새하얀의 극치인 깔끔한 벽, 널찍하고 훌륭한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영양가 넘치는 식사, 복도에는 갈증을 달래줄 음료수 자판기, 교실에는 수학 문제를 적을 칠판과 튼튼한 나무 책상, 훌륭한 학생에 걸맞는 훌륭한 학교, 모든 것이 준비된 이곳에서 당신은 마침내 수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발디 선생님과 함께 수학 문제를 푸는 것뿐. 교실 한가운데에 있는 공책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잘생긴 발디 선생님의 얼굴과 여러분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학 문제들이 차례차례 나오는데요. 키패드를 눌러서 간단하게 풀어주면 끝. 그렇게 문제를 풀고 또 풀어서 발디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플러스 타임스 equals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선보이며 사랑의 매를 들고 쫓아오는 발디 선생님.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학교에는 당신을 도와줄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 넘쳐나니까요. 먼저 길을 가로막는 이 친구. Give me something great. 복도를 걷다 보면 대뜸 나타나 길을 막기에 원하는 걸 하나쯤은 상납해줘야 하는 친구랍니다. 바로 불량배라고 할 수 있죠. When will you learn? 혹시 이 친구와 놀기 싫다면 이 아리따운 친구는 어떤가요? I wanna play with someone. 복도를 심심찮게 걷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이 친구. Surprise, motherfucker! 해맑고 순수하게 놀자며 달려오는 친구와 줄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느새 눈앞에 와 있는 발디 선생님. 그래도 걱정 마세요. 과학 경시대의 친구는 느려 터진 당신을 복도 끝까지 시원하게 밀어준답니다. 그 외에도 정말 개성 만점의 친구들로 가득 찬 발디의 수학교실. 하지만 이 학교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답니다. 첫째, 절대 복도에서 뛰지 말 것. 둘째, 복도에서 음료수를 마시지도 말 것. 혹시 출입 금지된 곳으로 들어가려는 건 아니겠죠? 만약 이런 규칙들을 어긴다면 우리의 교장, 우리의... You're running in the halls. 우리... Your parents will hear about this one. 아무튼 교장 선생님이 당신에게 벌을 줄 겁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벌을 말이죠. 어느 시끄러운 학교의 교실. 오늘도 수학 공부를 마친 당신은 이곳에서 CCTV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선풍기 소리만이 웽웽대는 가운데 당신은 살며시 CCTV를 살펴봅니다. 여느 때와 같은 풍경, 평화로운 이곳에서 당신은 편안한 학창생활을 이런 숙직생활이 너무 질렸나 보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곳에는 오직 모니카뿐이니까요. 어려운 수학 문제도 모니카와 함께라면 척척척. 뭔가 친숙한 친구와 줄넘기도 해주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못할 게 없는 어엿한 학생이 되는 거죠. 정신이 들었나요? 복도에서 기절해버리다니. 오 맙소사, 언제쯤이면 학교 규칙을 지킬까요? 이제 반성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교장실에서 말이죠. 잘못한 횟수만큼 긴 시간 동안 반성하는 당신. 혹시라도 벌을 받을 동안 먼저 탈출할 생각은 아니겠죠? 규칙만 지키고
수학 문제만 잘 푼다면 다칠 일은 없을 텐데. 자, 계속해서 신나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교실마다 하나씩 준비되어 있는 이 보배로운 공책들. 발디 선생님이 매를 두드리는 동안 우리는 이 공책에 적힌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공책들을 모으면 됩니다. 혹시 문제풀이가 너무 어려운 건가요? Dude, fuck math. 아니면 발디 선생님의 사랑이 너무 매섭나요? 그렇다면 여기 교실에 널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아이템들을 사용해보세요. 앙증맞은 동전을 자판기에 넣어서 선생님께 드릴 시원한 비소다를 뽑는다든지, 자물쇠로 문을 잠궈준다든지, 맛난 초콜릿으로 쉼없이 달려본다든지, 그러다가 다시 줄넘기도 해보고, 바깥을 아련하게 바라보고, 교장실에 갇혀보고, CCTV를 보고, 비소다 한번 먹고, GCL 채널 구독하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 발디 선생님과 맞짱 뜨면서 어떻게든 공책을 쉼없이 모은다면 발디 선생님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넘친 나머지 속도를 더더더더 올리면서 쫓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공책을... 어느덧 마지막 공책인가요? 축하드려요. 이제 발디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말씀을 들어보시죠. Congratulations! You found all 7 notebooks! Now all you need to do is... Now all you still can! 오,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알게 뭐람. 알아서 빠져나가 보세요. 여기를 나가려면 4개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건 절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자, 어서 찾아보세요, 어서. 발디 선생님이 쫓아온다고요. 뭐라는 거야? 이 영상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게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가까운 X는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